감독 취임식을 간략하게 제가 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계석이 박대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신임 감독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신임 감독님 소개 드릴 때 협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힘차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제25차 총회에서 교리와 헌장 제82조에 따라 25대 감독님으로 선출된 조경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신임 감독님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시겠습니다. 형제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의 직무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으므로 이 직무를 당신에게 맡기기 전에 묻는 말에 성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감독으로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신성과 평화를 보존하며 목사 안수나 임명에 진실하며 모든 사람으로 질서와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게 하며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 힘쓰며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지닌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초계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원 여러분, 당신들이 선택한 감독에 대해서 확인하며 감독으로 섬기려는 뜻을 알기 위하여 묻는 말에 성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조경행 목사가 법대로 감독에 당선된 것을 승인하십니까? 네. 당신들은 감독으로 자기 직무를 성실히 행하도록 모든 일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당신들은 감독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정하여 사랑으로 진실하게 피차 협조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임 감독 조경행 목사님에게 좋은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에게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총회원들로 하여금 좋은 결단을 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사 오늘의 대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히 실천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언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총회의 권한과 교리와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감리회 제25차 총회에 조경행 감독이 취임된 것을 선언합니다. 취임 축하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전 감독이 될 수 있는 이명구 감독님께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감독님 되신 조경행 감독님께 감독 취임패를 드리겠습니다. 감독 취임패 조경행 감독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와 교단에서 충성을 다하시던 중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에 대한 감리의 제25차 총회에서 감독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단의 더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8년 10월 9일 사단법인 예수기단 감리의 감독 이명구. 감독 취임 때가 한나하는 부족에서요. 또 한 번 들으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기단 감리의 감독 협의회 네, 회장 되시는 신승부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독 취임패 예수기열 감리의 감독 조병희 목사. 목사님은 주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오리암 일념에 헌신하시어 영원 구원에 충성하셨으며 그리고 본교단 총무국장과 감리의 신학교 학장의 직책을 주시고 교단 발전과 성장에 혼신을 다하시던 중 예수교단 감리의 제25차 정기총리에서 감독의 소중한 사명받으심을 축하드리며 그 고귀한 뜻을 오래 기리기 위하여 감독 취임 축하패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9일 예수교단 감리의 감독협의회 회장 신신목 감독. 이 시간에는 우리 감독, 우리 조병희 목사님께서 감독님으로 취임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꽃다발과 축하물들을 준비해서 오늘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준다고 하시면 제가 가지러 갈 거예요. 지금 드려야 됩니다. 서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벌써 오래전에 두 사람 결혼식 때 초대했습니다. 예, 그것이 신청됐네요. 아까 사라가 나와서 특별 그 할 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더니 저놈이 언제 저렇게 컸나. 예, 우리 교단에는 원로 목사 회가 있습니다. 예, 연세들이 이제 80 다 지난 하얀 노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조 목사님 다 아버지 같은 분들, 또 스승님도 계시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간 대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고 지방의 회장,
신학교 교수, 또 신학교 학자, 또 10년 가까이 총무국자, 아마 우리 교단에 그렇게 오래 하신 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시험해보고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해서 이번에 특별히 감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10여 년 동안 교단의 살림을 다 해봤고 교단의 형편을 다 알고 전국교회 대해서 다 알고 교회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조 목사가 전화 왔을 때 축한다 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 오늘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한 나라의 최고 사람으로 40여 년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잘 들으면 좋겠네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고로 다윗은 백전백승의 영장이 되었고 최고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단에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일해 나갈 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있겠지만 일단 뒤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일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의 회장이신 최진목 감독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원로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 감독님과 사모님이 그 일 맡았습니다. 전국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님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다윗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관용을 베풀고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쳐다보고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감독으로 일하실 때 누구나 다 좋다고는 안 합니다. 우리 목회학에서 보면 100% 신자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위치에 일해 나갈 때 보면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헐뜬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용을 베푸세요. 다 용서하세요. 사랑을 베푼 감독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원로 목사에서 새로 된 감독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우리 교단의 중진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감독님이 혼자서 교단의 권영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경은 목사님께서 이번 예수교에 대한 강례 제25차 총회에서 감독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독은 교단의 대표 자이므로 교단의 부흥과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 격려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총회 때에 감독 설교를 제가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축사를 하면서 3인시로 또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권면을 또 준비를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격려사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준비를 해서 네 가지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성경에 보니까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한 모든 책망할 것이 없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간명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아. 그래서 우리 감독이라는 분은 어느 목사님든지 어느 평신도든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다 존경을 받는 그런 감독님이 되어질 줄로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 감독님께서는 이제 참 개척을 여기서 하셔서 농촌에서 참 크게 부흥을 시켜서 목회 성공도 하시고 또한 교단의 신학교와 모든 일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또 모든 불신자에까지도 우리 존경받는 진실하다 존경받는 그런 감독이 되어질 줄 믿고 이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독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 세상의 그 지휘자들 중에서도 검증 때문에 많은 고소와 또한 매스컴에 통해서 비난과 법정에 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은 저와 한 30년을 같이 듣고 볼 때에 아주 돈의 만큼은 아주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나 또한 이 사회나 또 나가서 모든 면에 정말로 우리 이제 조경인 감독님께서는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다. 이러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감독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교에 대한 감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국 교계 또 나가서 우리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교에 대한 감내가 크게 위상을 높여주실 감독이라고 믿고 격려를 드립니다. 고소 신학을 통해서 한국교회 정통성수의 앞장서고 있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감독진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부임벌 목사입니다. 박수가 조금 인색하시네요. 지난 총회를 통해서 우리 신감독으로 선출된 조경행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에 대한 삶을 이야기로 전해드리면서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감독님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생각을 가지고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조 감독님의 취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젊은 리더십을 가지고 대대적인 예수교 대한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감에
총무로서 그리고 학장으로서 그리고 여러 또 교육자들과 총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아,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조 감독님의 어깨가 사실 많이 또 무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군대와의 정말 기독교는 빼놓고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36년의 일제치하와 또 동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민족의 기독교는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최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최현대식 의료시험 광해원, 여러 사회 인프라를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한국 군대와의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독교는 적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 또 젊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새롭게 하실 우리 감독님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거울 듯해서 제가 지난 60여 년 전 한 형제였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표할 만한 자격을 저에게 부여해 준 적도 없고 또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응원하고자 제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정말 뜻깊고 또 영광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도 그랬고 지금껏 그래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래 가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순수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감 소속 모든 교육자들과 선교님들이 감독님을 도와주시면 그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받고 가실 듯합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축사는 가장 짧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감히 우리 조감독님의 조남으로 삼행시를 마지막으로 제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무릎을 꿇으시고 경의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모든 총회원들을 치료하시고 끝까지 존경받는 감독으로 남아주십시오. 오늘 축사는 또 축하는 받으실 분들이 두 분이 계시겠죠? 우리 두 분 일어나시면 축하합니다 하고 한번 박수로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그의 그 동료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명 붙이기를 메도디스트라고 주축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 하도록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관리하고 감독을 했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정치적인 감독 정치로 우리 감리교가 발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조경영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의 교회들 또 성도들이 메도디스트의 아름다운 정신을 다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되면은 감독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감독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독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 감독 취임하시는 우리 조경영 감독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성 가지고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이제 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감독회에 나가보면 총회장님들이
타교단 총회장님들은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조 감독님이 젊은 층에 속힐 것 같은데, 거기 가서라도 이 젊은이의 그런 그 기회를 발휘하면서 정말 더더욱 멋진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고 더 나가서 우리 교단의 각 교회들마다 이 젊음의 기가 흘러서 더 크게 발전되려고 믿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신도는 죽을 죽더라도 장로의 직분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죽더라도 감독 한번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죽어도 이제 한이 풀립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 교단의 감독이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니신가 봅니다. 감독이 될래, 대통령이 될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죠? 그거 봐.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조경 감독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독으로 세우시고 오늘 감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부귀 전원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나깨나 워든들에 승리하고 형통하기를 염원하는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이모는 아가씨 같아요. 잠깐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또 점심도 사주신 게 많았습니다. 인사를 마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늘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있기에 오늘날 또 제가 있고 그리고 또 형제 또 친지들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의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감독을 있는 동안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소외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단의 자부심을 가지고 목양을 하실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감독 취임 축하를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과 또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선물과 그리고 또 꽃과 화분으로 축하해 주신 그 모든 사랑 오래도록 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한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선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모르셨네 겸손해지셔야 할 거고 더 무릎 꿇어야 할 거고 더 많이 울어야 할 거고 더 많이 가슴 아파야 하실 텐데 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주님만 바라시는 장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셨네. 축도로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만 있다십니다. 감동으로 치유하는 조모사님과 온 성도들 위해 예수 되는 감독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